오늘 서부경제 2024년도 4월 24일자 기사네요. 일본 아소 부총재 트럼프 면담 양다리 외교 우려도라는 기사입니다. 미 대선 트럼프 당선 대비 관계 구축 목적. 미일 관계 중북 도전에 대해 논의해.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거예요. 아직 트럼프가 당선도 안 됐는데. 미일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출석이 지적. 바이든 측 반감, 트럼프식 외교 숙제 우려라는 기사입니다. 아소 다로 일본 집권 자민당 부총재가 23일, 현지 시간 23일,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 미일 관계와 북한, 중국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아소 총재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를 대비해 일종의 보험 성격으로 이번 미국 방문을 추진했습니다. 2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소 부총재는 이날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빠르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입구에서 아소 부총재를 영접한 뒤에 우리는 서로 좋아한다며 일본과 미국 그리고 많은 다른 일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를 만나 영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매우 귀한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다. 신조, 우리는 신조를 사랑한다며 고인이 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회상했습니다. 아소 부총재는 아베 총리 재임 때 부총리를 지냈습니다. 트럼프하고 아베가 둘이 단짝이 돼가지고 한국 삼성 죽이기에 열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베는 권좌에서 물러나와서 피습당해서 죽고, 트럼프는 그또 바이든한테 참패를 당하고 물러섰죠. 두 사람은 같은 팀이었으니까 뭐 좋은 관계였겠죠. 아베의 외조부는 태평양 전쟁 당시에 고위층 전범에 속하고 태평양 전쟁의 우두머리였어요. 아베 전 총리 외조부가. 아베는 그의 외조부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 한일 관계에 사과하기를 거부했었죠. 그리고 아주 한국에 대한 그 인식이 아주 나빴어요. 그 외조부의 그 피를 그대로 이어받고 사과하기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무슨 위안부 문제도 뭐 돈을 저기 받는 뭐 매춘부로 전락시키고 그랬죠. 아소 부총재를 지낸 지난 1월에도 뉴욕을 방문해서 물밑에서 트럼프와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저번 1월 달에는 가서 당시에는 공화당 대선 경쟁 일정 때문에 면담을 성사되지 않았지만 아소 부총재 측은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트럼프 측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향후 면담을 실현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번에 뭐 트럼프 1월 달에 트럼프를 못 만나고 가더라도 자기가 왔다는 것을 트럼프에 알림으로써 다음에 만날 것을 연결된다. 그런 거참 아주 일본 영리하죠. 우리 한국 배워야 돼요, 일본한테. 한편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찾아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전 부총재는 트럼프를 만나고 대단하죠. 일본으로서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바이든과 트럼프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양다리 외교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뭐 제3자가 보기도 양다리 외교네요. 그러나 이거 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한국도 배워야 됩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약삭빠른 일본의 양다리 외교를 넉넉히 앉아있는 한국 정부가 배워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국제정세의 흐름을 외면하고 여야 싸움질에 몰두하는 우리 정부는 일본에게 배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국내에서 뭐 야당이 헐뜯고 거기에 대꾸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이 세계 지금 정치 흐름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국내 정치 싸움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선조들이 노론, 소론 그런 당쟁 정치로 인해서 망하고 나라를 뺏겼잖아요. 참 걱정스러워요. 오늘 서울경제 2024년도 4월 24일자 기사 1. 아소 부총재 트럼프 면담 양다리 외교 우려도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